번째 작품은 바다에 떠린 감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억눌린 감정의 깊이와 고요한 해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고, 잔잔한 바다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슬픔이 말없이 넓은 바닷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틈, 눈, 물, 빛이라는 작품인데요. 처음에 모든 틈에는 빛이 든다 라는 글귀를 보고 영감을 받아 제작하게 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하늘에 떠있는 물이 내면의 빛을 발견한 순간에 담고 있는데요. 눈에 반짝이는 빛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며, 그 빛은 바다에 나서 인질로 퍼져나갑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틈새와 상처 속에서 희망과 가능성이 스며들어 결국 빛을 바라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가시사회인데요. 가시사회는 불편함과 억압 속에서 형성된 현대사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과 맞지 않는 역할을 강요당하며 날카로운 가시처럼 차가운 사회 욕에 기계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품 속 가시는 사회를 보는 시야, 날선 분위기, 내면 속에 자라고 있는 생선 가시 총 3개이며, 이는 우리를 옥죄는 규범과 그리고 그 속에서 희미적인 자아를 상징합니다. 이상입니다.